오늘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소제목이 희락 기쁨이었죠? 희락 기쁨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네? 자, 오늘 세 번째 사희화 화평이죠, 화평. 여러분들 암기 잘하라고.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네? 잘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희화. 네, 사회화가 아니라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네, 아홉 가지요. 오늘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끝내 그 나라에서 보는 영혼들, 전부를 볼수 없기 때문에 볼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 간에 참 영광이겠죠, 영광. 자, 오늘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죠. 사랑과 아가페죠.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네, 양선은 어질고 착한 걸 말해요. 충성과, 네, 충성은 그냥 그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는 거죠. 온유와 부드러운 거죠. 절제니 이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과 동행하면 이 아홉 가지를 막을 자가 없다. 이 아홉 가지를 막을 자가 없다. 자, 오늘 이 가운데요. 화평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화평. 우리 시편 85편 8절입니다. 우리 구약 864페이지 전후,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우리 성준이에요, 성준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리니 그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연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더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더 같이 만나고 그 화평이 서로 임하시고 왔으며. 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네,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예요. 화평.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화평을 얘기해요. 화평을. 화평이요, 화평. 원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화평의 관계를 이 화평을 말씀하실 거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망령된 대로 돌아간다는 건 화평을 깨고 원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원론이 또 나온 거예요. 구원론이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화평의 관계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망령된 대로 또 돌아간대. 그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이 죄를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마라. 죄를 즐기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게요, 구약 성도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사모하고 죄랑 뒹구는 거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자가 높이는 거예요. 외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하나님께서 8절에요.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거예요. 나랑 화평하자. 나랑 화평하자. 나랑 화평하자. 죄 가운데 거하지 마라.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나와 화평하자. 나랑 사랑하자. 나랑 함께하자. 원수 관계 맺지 마라. 죄를 사모해서 나랑 원수 관계로 돌아가지 말고 나랑 화평하자. 화평을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있죠? 원수 관계였던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 관계로 돌이키죠? 돌아서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신약, 우리 325페이지 전후, 우리 현약과 연약과 그의 십자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되기를 기뻐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흘린 피로요 원수가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화평을 이루게 돼요. 화평을 하나님은요 화평을 얘기하세요. 화평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이 화평을 보면요. 사실은 다 듣잖아요. 이 화평의 99%는 이웃과의 화평을 말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이웃과의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은요, 이게 이제 화평의 열매 99%인데, 이 근본 뿌리가 썩으면요, 이웃과의 화평을 이렇게 나눌 수 없어요. 그 근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모하잖아요? 예, 죄를 즐기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로 돌아섰지만,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이상한 관계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집니다. 저도요, 저도 있잖아요. 젊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저도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경험했겠지만 죄를 지면요 너무 있잖아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두렵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우리 홍철이도 그런가? 우리 홍철이도 죄를 지면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성준이도 그래요? 우리 현야 아빠도 그런가요? 요즘 그렇게 요즘? 네, 요즘. 요즘. 아, 그럼 옛날에는요? 누굴 많이 미워하면 너무 괴로웠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아까 민시 형님 저 찬양할 때 보니까 찬양 소리가 저 뒤에서 그냥 저 뒤에서 이 그 뭐죠? 이게 저음으로 묵직하게 찬양을 하시기 좋네 그냥.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화평은 화목으로 가는 길이죠, 그쵸?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그냥 화목하기를 원하시나 봐요. 어? 당신의 형상을 넣어서 그런지, 우리를, 있잖아요.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 우리를 잊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우리와의 화평을 원하시는데, 로마서 우리 5장 1절 볼까요? 로마서 우리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절이요. 제가 그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설교하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설교하는 과목. 아, 근데 와, 그냥 설교가 너무 힘든 거야. 설교가 너무 힘든데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근데 여하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하고 나서 저의 첫 번째 숙제가 설교예요. 설교. 설교가 개척하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지금과 같은 설교를 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성령을 강력하게 외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 이거는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니야. 사람의 역사가 아니야. 어저께도 제가 의정부를 갔다 왔는데 이제 천식 환자가 있었어요. 천식 환자. 77세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실 때 다 됐죠. 그분 천식을 이제 위해서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천식 결과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른쪽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요 이게 꺾여가지고 굉장히 아프셨나 봐요. 이 손가락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손가락이 꺾여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오면서 받은 문자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거기가 그렇게 아프셨대요. 기도 받을 때는 아팠는데 목사님이 이제 천안에 도착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손가락이, 이 가운데 손가락이 꺾여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이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라는 게 뭐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통로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누구나가 저는 하나님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다면 누구나가 어떤 은사든 간에 그럴 만한 그릇이 되면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우리 민시원님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성령의 열매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의 피로 화평 관계를 이루셨고 그리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화평의 관계로 돌아섰는데, 그렇게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는데, 관계만 회복한 게 아니라, 늘 있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요. 죄랑 싸워야 됩니다. 죄랑 싸워야 돼. 죄랑 싸워야 돼. 자. 계속 볼까요? 우리 잠언 12장 20절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네, 20절입니다. 네, 홍철이 악을 꾀하는 네, 구약 922페이지 전후입니다. 922페이지 전후입니다. 잠언 12장 20절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율이 있고, 이 괴율은 이제, 사실, 거짓을 말해요. 거짓. 또는 간교. 간사한 그, 계략 같은 거죠.
거짓.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거짓이 돼. 거짓. 한마디로 더러운 거. 응? 남을 속이는 거. 거짓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희락. 그 사람들 그 여러분들 잘 알죠? 제가 있잖아요. 설교 때 또 삶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해요? 원수 맺지 마라. 화평을 유지해라. 원수 관계를 풀어라.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 화평을 논하는 자, 누구예요? 나팔수죠. 일례로 화평을 늘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팔수 목사. 그러니까 어때요? 나팔수는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이. 저는 맨날 웃고 다녀요. 맨날 웃고 다녀. 희락이 있다니까, 희락이. 어? 진리네, 진리. 어? 화평을 논하는 나팔수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또 우리 민규 어머니도, 또 우리 홍철이도, 우리 성준이도, 현희 아버님도, 우리 민시 언니, 우리 경민 씨, 우리 화은이, 우리 기타 우리 모든 성도들. 희락이 있다. 희락이, 희락. 희락이.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이사야 32장 우리 17절입니다. 이렇게 상담하다가 이제 저희 예배를 들어온 영혼들 가운데 이렇게 보통 때 이렇게 농담이나 하고 예화 같은 것도 재미난 거를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 재미없지 뭐. 왜요? 구약 찾았다가 신약 찾았다가 신약 찾았다가 구약 찾았다가 어? 그렇죠? 제가 하는 예화도 또 재미있는 예화가 아니야. 어? 미리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말씀 증거하다가 그냥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화도 준비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미를 따라서 약간 가볍고 이렇게 재미를 가미한 그런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제 설교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어.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사람 진짜 참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왜요? 살리는 말씀 하니까 살리는 말씀.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희락이, 성도의 삶 가운데 희락이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 관계를 맺지 마라. 원수 관계를 맺지 마라. 그러면 원수 관계를 맺는 건 뭐예요? 죄지? 원수를 맺는 건 죄예요, 죄. 육신의 정력의 결과야. 결국 있잖아요. 또 칼빈주의가 나오는 거야. 칼빈주의가. 어? 칼빈주의가 잘못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정력대로 사람 죽는다니까. 육신의 정력대로 원수 맺잖아요. 원수 관계를 방치하잖아요. 사망한다니까. 사망으로. 근데 어때요? 원수 관계를 풀고 원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렇죠? 갈라진 관계를 터고 그렇죠? 찾아가고 무릎 꿇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다고요? 그래야 희락이 있다. 희락이 진리인데 그렇죠?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화평을 논하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 기쁨. 기쁨 왜요? 말씀 하나님 명령이니까 명령.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기쁨을. 근데 어때요? 원수 관계 맺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시비 걸고, 고소하고, 살아봐. 사는 게 아니야. 믿어도 사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사는 거야. 사는 것 같은 거야. 육신대로 살면, 만약 진짜 거듭났다면 육신대로 살면 숨 막혀.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지, 죄 가운데 살면 숨 막히는 거야.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자, 이사야 우리 32장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민시언님 다시 한 번요. 우리 민시언님 우리 1002페이지 전이요. 의의 공연은? 의의 공효는 한마디로 뭐 효과는
의의 효과는 또는 열매는, 그러니까 의의를 이루는 결과는 그 뜻이에요. 의의를 이루는 효과는 또는 보람은, 의의를 행하는 보람이 뭐냐 또는 효과가 뭐냐. 그럼 의의가 뭐예요? 의의가? 의의가 뭐예요? 의의는요, 의의가 뭐냐면 죄가 없는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의가 뭐예요? 거룩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보람이 뭐냐? 화평이다. 화평.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의지 뭐. 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뭐예요? 불이지 뭐. 불이. 죄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효과는 또는 보람은 화평이다. 화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화평이에요. 화평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원수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니까 화평이죠. 화평이죠. 의의 결과는, 말씀대로 사는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영원한 평안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지 뭐. 천국.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안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그리고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 관계야. 또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잖아요. 이웃과 화평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착착착착, 어? 착착착착 다 있잖아요. 뭐 짝이 있다는 게 아니라 착착착착 서로 있잖아요. 다 맞물려 있어.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이 말씀하시고. 그럼 제가 성경책을 찢어버려요.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 우리 9절입니다. 하늘이 꺼지더라도 말씀에 주목하세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도 말씀에 주목하세요. 말씀에. 이스라엘이 응?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응? 그 들어가도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 돌아보라 그래요.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뭘. 그렇죠? 성준이 그렇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뭘. 일어났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번 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사람들 제가 뭐라 할 겁니다. 제가 겁주지 마시라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왜 믿음 없는 사람들 흔들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겁주는 게 지금 필요해요? 아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거주하는 그 양민족이 하나님 뜻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길 기도해야지.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뭘 떠벌려, 떠벌리기는. 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절하는 거예요. 3차전이 일어나면 일어난 것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런 거에 촉각을 세우고 어? 곤두 세워.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9절. 5장 9절이요. 우리 경민 씨요. 경민 씨. 자, 이게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눈에 민현님이랑 경민 씨가 에이, 저 두 사람이 뭐 천국에 가겠어요?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 두 분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특히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미션님도 귀하지만 경민 씨를 보면요. 천안에서 가장 천사야. 천사예요, 천사. 모습은 저렇지만 천사라니까. 악이 없어, 악이. 악한 데가 없어, 악한 데가. 착해요, 착해. 자, 그래서 저는 미션이 경민 씨가 지금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저 두 분이 여러 교회를 만약 다닌다 하더라도 저 두 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원수 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니 원수 관계를 맺지 마라. 그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요, 이 땅의 물질적 복이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복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원수 관계를 맺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 나오죠? 영접만 하면 자녀 돼요? 여기는 또 다른데? 원수 맺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에요? 원수 관계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화평 관계는요, 이 화평케 하는 건요, 원수를 맺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이 화평은요, 아가페랑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영혼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고로 있잖아요, 고로. 이렇게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는 건 이게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도가 사실 가장 힘든 거 하나가 뭐냐면은 원수를 맺지 않는 거야. 여러분. 단순히 있잖아요. 믿는 게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에요. 믿는 건요. 아가페를 행하는 거고 그 아가페 안에서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원수를 맺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쉽나?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못 맞다니까. 이런 팔복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성령을 빼버리면 이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못 말라. 자, 우리가 화평케 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1절입니다. 11절. 자, 사람들은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내 남편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한때 믿었던 사람인데. 내 아내가 정신병 걸렸어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이렇게 저렇게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영적으로 귀신 들려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축사만 받아요. 축사만. 축사만. 영적인 설교하는 교회에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귀가 구멍이 뚫릴 정도로 눈이 빠질 정도로 있잖아요.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이 우리 전 인격 전에 파도쳐야 돼, 파도쳐야 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생명의 말씀이. 그래야 내가 귀신 들린 내 손주, 내 아들, 내 딸, 뭐 며느리, 또 남편, 아내, 또는 뭐 우리 부모님을 기도하더라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이 없으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여기저기 그냥 찾아다니라고 바빠. 응? 예배 잘 드리라고 해도, 설교에 집중하라고 해도. 응? 자, 우리 3장 우리 11절이요. 11절. 우리 민규 어머니, 민규 어머니, 악에서 자,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 농담식으로 있죠. 농담식으로 한 번 고는 영원한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악을 떠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악을 떠나야 돼. 악에서 떠나야 돼. 우리는요, 간절히 악을 떠나야 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이거 뭐냐면요, 화평입니다. 화평을 쫓으라. 또는요, 선을 쫓으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하래요, 화평을. 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원수 관계를 맺지 말라, 이거 원수 관계를 맺지 마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7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7장 우리 12절입니다. 12절. 네, 이제 이혼 문제가 나오는데, 이혼 문제요. 이혼 문제. 네, 이혼할 때도 이제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느냐. 그냥 남편이 아내가 그냥 비기 싫어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해가느냐. 정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우리 이제 성도들 가정 속에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나타날 텐데, 제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아내와 갈릴지라도, 또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갈릴지라도 우리는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을. 자, 우리 12절이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이 경우는요, 양쪽 부부가 믿는 자가 아닐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배우자, 바로 그 사람들을 그 남은 사람들에게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에게, 양쪽 다 성도로 이루어진 부부가 아닌 한쪽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 명령이 아니래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믿든, 그러니까 남편이 안 믿든 아내가 안 믿든 그렇게 한쪽이 안 믿는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그런 경우를 말하죠.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또는 12절에요, 남편과 함께, 안 믿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안 믿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아내도 버리지 말고 그 남편을, 13절에요,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우리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갈리거든, 갈리기를 원하거든, 헤어지기를 원하거든 갈리게 하라, 헤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그냥 죽어도 헤어진대요. 또는
헤어진다는 말은 안 하지만, 헤어진다는 말은 안 하지만, 믿는 아내든 믿는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해요. 헤어지자고 말은 안 하지만,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괴롭혀요. 그럼 그것도 헤어지기를 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혹 믿지 않는 자가 또는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헤어지기를 원할 경우 헤어지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든 안 믿는 아내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라서라.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최대한 화평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비기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밀쳐내고 이렇게 헤어지지 말고 최대한 원수 관계를 맺지 말고 최대한 불쌍히 여기고 최대한 주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든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그렇게 화평 가운데 하라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요. 아내 된 자여, 믿는 아내 된 자여, 내가 안 믿는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습니까? 제가 쉽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남편 된 자여, 믿는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믿지 않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랑 갈라질 수 있는데 그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할 경우 갈라질 수 있는데 최대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저히 안 될 경우 그렇게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 밥맛 없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헤어지자고 또는 죽어도 나를 괴롭혀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할지라도 원수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헤어질 경우에도 2년이고 3년이고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헤어질지라도 2, 3년 내까지는 절제하면서 누구랑 사귀지도 말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이 됐다 하더라도 그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최소 2, 3년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 가운데 이혼을 하고요. 도저히 안 될 경우 이혼을 하고, 헤어질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2, 3년 동안은 누구랑 사귀지도 말고 누구랑 교제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 돌아설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환희요, 환희. 모든 사람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를 대적하는 이슬람 교인이든 나를 저주하는 뭐 불교 신자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지만 사실은 자기 가족들에게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친정 부모님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성도랄지라도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여러분 보세요. 주라는 거는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랑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달라요. 왜냐면요, 주라는 건 14절에 이 구절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모든 너희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14절을 듣는 자들이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불신자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라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이기 때문에 14절은 뭐 다른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난 성도에게 하는 경고예요. 경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해라. 이거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에게 있어서 화평이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평은 뭐예요? 삶 가운데 나를 저주하는 자와 화평 관계를 맺고, 나는 이 남편하고 못 살겠어, 그냥. 이 남편이 나 믿는 자인데, 그냥 못 살겠어, 그냥. 또는 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인데, 못 살겠어, 그냥. 그러나 있잖아요. 이 안 믿는 남편이 죽어도 헤어지자고 해도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해요. 또는 믿는 남편이고 또는 믿는 아내일지라도 나를 너무 괴롭혀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그럴지라도 화평을 추구하래요. 화평을 추구해라. 응? 화평을 추구해라. 한마디로 원수관계 안 맺는 거예요. 원수관계 안 맺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한다는 건요. 화평함을 추구하는 건 원수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있잖아요. 이 땅 살면서 누구랑 원수 맺는 게 쉬워. 사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등 딱 돌리면 돼요. 근데 주님은 원수 관계를 맺지 말래요. 그리고 거룩하래. 그럼 화평함, 이 거룩함은요, 죄와 원수 맺는 거예요.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고서는요, 화평과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12장 14절은 칼빈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성도라 할지라도 이 거룩을 쫓으라는 건요, 이 거룩도 있잖아요. 이것도 두 번째 거룩이죠. 두 번째, 첫 번째 거룩은 뭐예요? 첫 번째 거룩은 원죄를 씻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의가 들어오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 뭐냐면 삶 가운데 죄와 싸우는 거룩을 말해요. 여기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모두가 다 두 번째 화평함과 두 번째 거룩을 말합니다. 누구와 연합해서요?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그렇다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한다? 너 성령과 연합함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없이는 어떤 성도일지라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날에 못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들과 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화평을 맺는 건 정말 귀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